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ENA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영우에 대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고, 때문에 아직까지 한바다지를 보내기 힘들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안 이들을 볼수 없다는 아쉬움이기도 하고, 이어질 두 번째 시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모아 시즌1에 등장하지 않아 아쉬웠던 장면들, 그리고 또 이어질 시즌2를 통해 등장했으면 하는 장면들을 몇 가지 뽑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가장 원하고 있는 장면이라면 제대로 된 영우와 준호의 데이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영우의 고백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관계 때문에 답답하진 않을 듯해 보이죠. 그래서 모두가 기대하는 장면이라면 이전 영우 스타일의 데이트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준호 스타일의 데이트를 즐기는 두 사람의 모습인데요. 영우와 함께 어떤 데이트가 하고 싶었을까? 많은 것들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준호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왠지 그때마저 영우에게 맞춤으로 짜여진 데이트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데이트에 즐거워하는 영우의 환한 미소를 보며 더욱 좋아할 준호가 되지 않을까? 귀여운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데이트 장면이 상상되기도 하네요. 이렇게 데이트 장면이 등장한다면 영우, 준호 커플뿐만 아니라 민우와 수연의 데이트도 아주 기대되는 장면 중 하나겠죠. 개인적으로는 해당 두 사람의 데이트가 더욱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시즌 1 얼마 이후에 시간을 설정해 시작할진 모르겠지만 바로 이후 후의 시점이 된다면 단둘이서 데이트를 하는 서로의 모습에 어색해하고 티격태격되고 정말 귀여운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한참 이후의 시점이 된다 해도 여전히 티격태격되는 두 사람의 모습일 것 같죠. 두 번째 시즌이 마지막이 된다면 왠지 영우 커플이나 수영 커플 중한 커플은 결혼 전개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마도 민우, 수연 커플이 더욱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다음은 두 커플의 더블 데이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원했던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회쯤에서는 해당 모습을 볼수 있겠지 싶었는데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였죠. 그래도 두 커플 모두 서로의 마음을 확인이라도 하고 끝이 나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어질 시즌에서는 무조건 등장할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상만 해도 재밌는 그림이라 가장 기대되는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또 기대되는 장면이라면 건강을 되찾은 정명석의 모습이 되겠죠. 오히려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한바다를 그만둔 상황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을 정명석의 전개가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전처와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을 테고 아주 화목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정명석을 보게 될 수도 있겠죠. 때문에 시즌 1 때보다는 적은 분량의 출연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기도 한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등장할 정명석이 될지 너무나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 우광우와 만난 이준호의 장면인데요. 정말 기대되는 장면 중 하나죠. 이 장면 역시 마지막쯤에는 등장하지 않을까 했는데 등장하지 않아 정말 아쉬웠던 전개 중 하나였습니다. 해당 장면이 등장한다면 아마도 두 번째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등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정말 어색해하는 두 사람의 모습, 하지만 결국 준호를 너무나 좋아하게 되는 우광우의 모습이 등장하게 될것 같고, 때문에 준호와 광우 사이에 새로운 전개도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살짝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다음은 다시 만난 태수미와 영우의 장면인데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장면이지만 어떤 전개가 이어질까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개인적인 예상이라면 이어질 시즌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태산의 태수미로서 한바다의 영우로서의 모습이 주가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쉽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의 전개보다는 인물 각각 다른 전개를 이어나가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의 장면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두 사람 사이의 전개가 생기게 된다면 아마도 새롭게 등장한 영우의 동생과 관련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태수미의 현 남편과 관련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 밖에도 기대되는 장면들은 너무나 많죠. 다시 시작될 한바다의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한선영 장면이나 동그라미와 털보의 장면 등등 기대하시는 장면들이 수두룩한데요. 적어도 2년을 기다려야 해당 장면들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괜히 울적해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들이 기대되시나요? 말씀드린 장면들 이외에 저와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